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밀당제가 왔습니다. 둘 다 오늘 갑자기 이제 블랙을 입고 와가지고, 네, 네, 좀 어두컴컴하지만 어쨌든, 네, 오늘 또 이렇게 소통? 그러니까 소통하러 왔고요. 소통. 저는 오늘 좀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아, 네. 약간 조금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 네. 오늘 녹음도 되게 빡세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이런저런 녹음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국밥? 쉬고. 국밥 먹었어요. 맞아요. 그치? 국밥. 아땡땡 국밥. 아, 부산 아지땡 국밥. 네, 부산 아지땡 국밥. 아, 거기 갑시다. 연습생부터 국물. 아, 맞아요. 그때 학동에서도 그렇고, 네, 그 저쪽 선정릉 쪽에서도 그 아지땡 국밥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억이 나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제이크가 또 약간 호주에서 왔지만 또 그런 거는 또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요. 아,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마라롱 먹었잖아요. 아, 맞아. 아, 진짜 맛있더라고. 희생이 형 취향이에요. 와, 마라롱 진짜. 근데 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근데 솔직히 손질하면은 별로 먹을 땐 없긴 한데. 근데 맛있긴 해요. 진짜. 맛에 먹는 건가 봐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양이 적어. 네, 네, 진짜. 아, 그거 근데 너무 진짜 쌓아놓고 먹어야 돼. 맞아, 맞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시지 않았을까요? 아, 네, 어제부터 막 폭염이고 막 또 더워져가지고. 맞아요. 엄청 덥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물론 안 더운 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한국은 덥습니다. 뭐 할까? 뭐 그냥 저는 성훈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저는 희승이 형이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저는 성훈이가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저는 엔진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엔진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뭐 소통한 거 아니에요? 소통하러 왔습니다, 요즘. 영어가 맞네. 전 영어를 못읽거든요. 아, 그래요? 네. 희승이 모자 쓰기엔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네, 너 마스크를 써서 좀 팬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 아, 그거 맞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쓸게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인진분들께 이런 못 보여드려서. 그리고 또 오늘 뭐가 있었지? 오늘 또 뭐 했지? 우리? 오늘요? 저희 오늘 녹음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맞아. 그리고 뭐 녹음만 하고 이것저것 하고. 네, 진짜 근데 하루 종일 녹음밖에 안 했는데 정신이 없어. 원래 그냥 다 끝났어요 벌써. 끝나고 아마 숙소를 가가지고 쉬겠죠. 닭가슴살 먹을 거예요? 아니요, 닭가슴살 말고 그게 그 한 두 박스 왔어요. 뭐야? 그 김종국님이 그 선전하시는 그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가 있는데. 아, 프로틴 쉐이크. 네, 그거를 저희가 시켰는데 제가 매니저 형한테 조금 그냥 몇 개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두 박스나 시켜주셨다고. 네, 거기 구석에 보니까 무슨 엄청 쌓여있던데. 네, 그게 그거예요. 네, 그거를 앞으로 주구장창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근데 네, 왜요? 아니. 요즘 저희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근황이요? 네. 아 저요? 저희 저희는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앨범 준비도 하고 맞습니다. 뭐 쉴 때 가끔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보고 요즘에 기억이 안 나지 뭐 했는지 진짜로 사실 어제도 기억 안 나요. 어제는 네 어제는 좀 더웠죠. 맞아요, 엄청 더웠어요. 더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맞다, 그리고 오늘 밖이 되게 좋더라고. 맞아요? 엄청 더운데 풍경이 되게 이쁘더라. 봤어? 날씨가 좀 못 봤어요. 완전 그 노을이 딱 이렇게 구름에 딱 걸쳐가지고 대박이더라. 엔진분들도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아주 좋았어요. 성훈 씨는 오늘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저요? 저는 요즘 뭐 하고 지내죠? 저는 뭐 녹음하고 그리고 딱히 뭐 하는 게 없어요. 뭐 그냥 준비. 네. 뭐 앨범 준비하고. 참고로 성훈이가 더 잘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예? 큰일 났어요. 아 왜 기대를?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진짜. 예, 똑같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평소에도 예. 관리를 그렇게 잘해요. 아 맨날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가끔 진짜 가끔씩 저 그냥 잘 때 있거든요. 너무 졸려가지고. 네. 근데 그럴 때도 항상 씻고 와요. 아 저는 매일매일 뭔가 관리에 뭔가 익숙해져 있는. 뭐. 안 씻으면 못 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러라도 씻어야 돼요. 그리고 형은 네. 게임만 좀 덜하면 씻을 잘 수 있어요. 씻고 잘 수 있어요. 그런 건 비밀로 하라고. 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 또 얼마 전에 저 형 컴퓨터로 그거 축구 게임 그 선수 강화를 하다가 제가 아니 제 계정 있는데 이제 희승 형이 제 거를 빌려 쓴단 말이에요. 평소에 저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 좀 팀을 좀 강화시켜 볼까 했는데 다 터졌어요. 네. 원래 레벨 5였는데 이제 6을 시키려고 그 전 재산이 3억이었죠. 그렇죠. 3억이었는데 그 재료를 이제 넣어가지고 3억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딱 그 강화를 눌렀는데 네 강화 실패. 예. 온갖 난리를 다 했는데 네. 2레벨 됐어요. 가격 뚝 떨어지고. 네. 현질하면 돼요. 현질이? 평소에 현질 하시나요? 저는 안 하죠. 니키는 하던데. 아 니키 해요? 니키 그 핸드폰 게임 하잖아요. 아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 얘들아 잘 지내니? 잘 지내죠.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몸이. 좀. 그리고 요즘 그 얼마 전에 올라온 퍼포먼스 영상들 아.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맞아요 그거. 아니 그거 솔직히 뭔가 드대 영상으로 치기에는 아 드대 안무 영상으로 치기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맞아. 진짜 뭔가 맞아. 퀄리티도 높고 되게 그런. 컨셉 있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많이 안 해봤던 컨셉이나 이런 맞아요. 거 하니까 저희도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진짜 잘, 열심히 찍어주셔가지고 네.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막 무빙을 막 기다려 좀만 쉬었다 하자. 막 지나가지고 저기 뭐 누워계시고 그래서 그때 근데 진짜 소품이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칼 들고 막 그 경찰봉. 아 경찰봉 막 애들 막 그거랑 화살이랑 아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 다 크진 않았지만 네 조금 그때는 이제 어린 내 마음 아직 네 어리지만
솔직히 재밌었어요 많이. 이게 횡설수설. 아 너무 그 비하인드 나왔는데 너무 유치해 보여가지고. 아. 아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제가 검도를 했다고 거짓말 쳤어요. 아 진짜?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너 검도했어? 아니 그때 거짓말 쳤는데. 아 깜짝이야. 네. 거짓말 쳤어요? 네. 어디서요? 비하인드? 네. 근데 믿었어? 근데 막 엔진분들이 막 소훈이 검도도 했었냐고 막. 아 저는 검도는 안 했습니다. 네. 와, 스포츠맨이네. 저 검도는 안 했어요. 그 대신 그거는 네 그 현대무용 옛날에 했었을 때 선생님이 뭐 칼 좀 돌리는 방법 그런 거를 알려주시긴 했어요. 오, 배워보고 싶네요. 되게 잔잔하죠? 원래 좀 지금 살짝 노곤할 시간이에요 저희한테. 예. 피곤하네. 10시. 네. 뭐 그러면 그러면은 저희끼리 한번 재밌는 거 해볼래요? 재밌는 거요? 네. 뭐요? 분장 그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 거기서 제일 멋있다. 제일 뭔가 이 친구 좀 잘 어울린다. 좀 괜찮네. 모읍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또 자기는 안 돼요? 아 자기 뽑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구나. 왜요? 아니 그거 아니고 자 그러면은 자기 빼고 그럼 여기 오케이. 있는 사람 빼고 아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오케이 두 명밖에 없지만 아 다른 멤버들이 근데 뭐 어떤 분장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 진짜 다 잘 어울렸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뭔가 느낌이 나더라. 딱 붕대 감고 막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앞에 인트로만. 네. 아 선우. 오. 와우 제이 우 예 승문 이키 오 어 정원 야 오 아 여기 아 쿠쿠가 줬어요 쿠쿠가 뚜뚜 아니에요 네 여기 니키 오 정원. 야, 정원. 정원이 고양이랑 다퉜나 보네. 뭐 하다 핥혔나? 핥혔네. 핥혔어. 오, 선우. 야. 선우도 잘 어울리네. 진짜 잘 생겼네. 야. 피지컬 딱 되네. 피지컬. 이게 관리하는 남자의 몸매인가? 야. 와우. 오, 제이크. 목에 뭐가 있다. 그러네요. 핥혔네. 오. 야, 제일 이렇게 잘 어울리냐? 아니, 제일 그거 같은데요? 그치, 옛날에 그 찍었던 걔 앨범 사진, 아 앨범이래. 그 달력 사진 막 그런 거 찍었어요. 아, 그 달력 사진. 얼굴이랑 똑같아. 그냥 여기다 선글라스만 끼면 똑같네. 네, 그니까요. 몸밖에 안 컸네. 진짜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메이플 스토리에 저 메이플 스토리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약간 해적 그 너클 쓰는 해적 있잖아요. 도적 잘 모르겠어. 겁나게 아니 이거 형 방금 그거 멋있네요. 뭐요? 나 이제 그 무슨 쌀포대 같은데 이제 약간 뭐 아 감사합니다. 그거 솔직히 좀 멋있었어요. 예 마지막 오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엔하이픈 저는 누가 제일 잘했을까? 잘한 거 아니지. 잘 어울리나. 네, 잘 어울리는. 다 잘 어울리는데? 근데 제이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딱 진짜 제이여가지고 제이 말고 선우? 오. 선우 좀 잘생기라고. 선우 잘 나온 거 같아요, 진짜. 네. 뭔가 딱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입 옆에 딱 상처가 인정합니다. 네, 약간 뭔지 아시죠? 네. 딱 하고 이게 딱 습당 그런 느낌. 약간 분 약간 약간 아 네. 인정. 네. 오케이 선우? 전 선우. 저는 아, 고민되는데 저는 니키 맞습니다. 왜냐면은 니키가 약간 진짜 잘 어울려요 그 화살. 아 약간 엘프 같은 느낌이나요? 네. 그거 알아요? 그 헝거 게임. 네 알긴 알아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아무튼 그 영화에 그 주인공 있는데 그 약간 그 컨셉. 되게 화살 쏠 거는 그 이미지랑 잘 어울려서 반지의 제왕. 네, 네, 네. 그래서 니키 이렇게. 근데 그 컨셉이 뭔가 반지의 제왕하고 좀비랑 드대랑 섞였어요. 맞아요. 아 살짝 너는 약간 그거 같아. 약간 항공 그 뭐라 그러지? 공군. 어. 공군인데 옛날 막 그런 기사들이 쓰는 그런 칼을 막 들고. 칼만 안 들고 비행기 옆에 서 있으면 공군 같아. 어. 그러니까 진짜 룩이 좀 군인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일본 활동도 몇 개가 실렸었는데 와 카메라 감독분들께서 감독님들 그래서 잘 잡아주셔가지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그리고 3일 엊그저께 쇼케이스했잖아요. 네. 그때 그리고 폴김이나 처음 해가지고 맞다.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폴게미나 씨 진짜 저희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드는 거? 네. 그 스탠드를 저희가 직접 밟아서 맞아요. 올려야 돼요. 그것만 진짜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그게 맨 처음에 그 바닥이 둥글해가지고 아 맞아 절대 이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네모난 걸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것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해 주시죠. 고마워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더 얘기할 게 있나? 뭐 그냥 오리콘 차트 또 뭐 1위. 아, 아 너무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사랑합니다. 아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해보겠어요 또.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자랑이지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 하세요 제 자랑이지만 어 그 저기 폴기민낯이 이제 네. 그 오프닝이잖아요 그 네.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저를 좀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제이 피셜이에요. 아 좀 봐야겠어요. 엔진 사실... 분들도 그렇고 제이도 그랬는데 오. 네 왜냐면은 어 직접 한번 볼게요. 제가 아직 애니메이션을 못 봤어요. 그 이름 뭐 리메인. 저도 애니메이션 못 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리메인이요. 아니 그 주인공 몰라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 여러분들 리메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재밌대요? 어. 제이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어 주인공 나한테 별로 안 닮았. 닮았는데? 엄청 닮았는데? 닮았어요? 어. 약간 눈 똘망똘망하고 키 크고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비슷하다. 아 그러네 머리가 좀 비슷하네. 아 만진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인정. 야 우리 성원이 아, 예. 만진남이지. 장난 이런 거 진짜 진심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나 장난치는 거니까. 아 잘생겼지 우리 성원이. 네. 아 네 솔직히 저는 평소에 이제 아 요즘에 희승이 형이 이제 약간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잖아요. 맞아요. 전에는 좀 내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반깐도 하고 막 올리기도 하고 곱슬하기도 하고. 네, 곱슬하기도 하고 진짜 깐 게 잘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주인공이 되게 뭔가 되게 다 가리고 있다가 딱 이제 중요한 장면 때 딱 올백을 하고 딱 그런 슈트를 딱 입고 나오는 그런 느낌. 아... 네.
학교에선 되게 막 이게 안경 쓰고 좀 공부 딱 하는 그런 척 하다가 이제 딱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칭찬으로. 아니요, 잘 어울린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읽어볼까? 질문. 아, 네. 브이앱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질문. 오, 안녕하세요.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를 입양했어. 했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오,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이름. 시베리안 허스키. 스키. 허스. 스키. 스키는 뭔가 좀. 그러면은 허스키한 보이스 해가지고 보이스. 오. 보이스? 아, 보이스는 뭐는 강아지 이름으로 하기에는 괜찮은데? 카리스마 있고. 이스 보이. 보이? 보이. 남자. 보이. 소년. 보이.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 약간 먼지처럼 먼지 아, 막. 아. 보이 보이. 괜찮네 보이. 보이. 보이스 아니면 보이. 아니면 여름에 데리고 갔으니까 여름이. 보이 괜찮네 보이. 얘기 되나? 뭐 말하세요. 전 몰라. 드라마인데요.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참고로. 저도 안 봤어요. 그럼 이해하지 맙시다. 그 의사생활. 네. 네.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컴백 때 도전하고 싶은 머리.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은 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밝은 색? 나는 데뷔한 이후로 한 번도 밝은 색을 안 해봤다. 빨간색, 검정색 이런 거밖에 안 해봐서 좀 밝은 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뭐 그냥 갈색? 지금 약간 지금이 갈색인데? 네, 갈색. 약간 밤, 밤색. 약간 와인. 네, 약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빠져가지고. 아, 머리도 너무 길었어요. 저도 모자를 좀 벌 수는 없는데 지금 앞머리가 이 정도 왔어요. 근데 저는 안무 연습할 때 머리를 묶습니다. 머리 묶거나 머리띠를 하거나. 맞아요. 근데 이거 머리띠가 약간 빌런이에요. 아, 이게 빌런? 이게 빌런이에요? 둘 다 약간 촬영 때는 안 써줬으면 하는. 맞아요. 자꾸 다 날아가가지고 막 선우 머리 맞고 막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그 드럼 발로 치우고 막 그런. 드데이 있잖아요. 드데이 이거 하다가 발로 싹 치워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언제는 이제 저희 그리고 머리 치는 동작 진짜 많잖아요. 맞아. 그럴 때 하다가 선우 이제 막 제가 날라가가지고 선우한테 맞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무 연습할 때 진짜 불편해. 머리가 다 가려가지고.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야, 아예 머리를 다 길러가지고 이렇게 묶고네. 오케이. 감사. 아 근데 괜찮아. 잘 되게 잘 어울려. 옆에 그래요? 봐. 약간 이런.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애니메이션 약간 캐릭터 같아요. 예? 네. 잘 어울려. 잘 어울린대요. 아,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 성훈아, 너가 머리 넘길 때마다 내 심장이 300배로 뛰고 있어.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머리 한 3번 넘기면 900배로 뛴다. 한번 30번 뛰면. 지금 한 그러면 10 1000배는 넘게 뛰셨네. 돌아가신 거 아니죠? 네. Keep your hair like that. 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음 컴백 스포일러 하면은 저희는 이제
위로 불려가겠죠. 짧게 한번. 짧게. 길게. 아오. 아,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에이, 스탑, 스탑, 스탑. 오케이. 아,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질문 계속 주세요. 희승이랑 성훈이는 검정색 옷을. 아, 검정색 옷. 가끔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되게 카리스마가 생긴 느낌. 그쵸. 그리고 멋있습니다. 맞아요. 좀 검은색 입으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화려한 너무 막 화려한 색깔보다는 이렇게 단색이 좋아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옛날에는 되게 타이다이 많이 입었었잖아. 아, 맞아요. 그 입장 테스트 전에도 연습생 때도 타이다이 진짜 엄청 종류가 많았어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가벼운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인드로 바뀌면서. Simple is the best. 네.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그쵸. 그렇게 입고 다녀요 요즘.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뭐요? 저희 빌보드 재팬에서 아 그거 봤어요. 네, 3등 네. 탑백에서 3등 했어요. 미키가 어제 보여줬는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이런 성원을 받아도 되는지. 저는 니키가 보내줘가지고 그건 줄 알았어요. 약간 편집. 그니까 나도 편집이 합성 알았어. 합성하신 한 건 줄 알았는데 난 처음에 그냥 빌보드인 줄 알고 와 방탄선배님들 1, 2등 했구나 이러고 와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3등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어 뭐지 이러고 봤는데 재팬 재팬이었어요. 그 밑에 막 그 저희 라디오 같이 하시는 막 그 다른 날에 하시는 네. 요아소비님 요아소비 선배 그분도 계시고 아 너무너무 좋아. 세 곡이나 있더라고. 네. 탑 10에.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요즘 아, 요즘 그리고 노래도 많이 안 들려드렸는데. 그거 언제 하나요? 히플리? 히플리요? 아 고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직은 뭔가 이 그 좀 더 질을 높여서. 해야 되니까. 네. 조금 시간을 가진 거. 히플리 반응이 좋던데요. 어 그러게요. 그때 좋아하시더라고. 네. 보이스만 나오죠. 네. 보이스만. 근데 뭐 형식은 상관없어요. 제가 얼굴을 비출 수도 있고. 아. 어, 그 라디오처럼 할 수도 있고. 라디오처럼 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 네. 그거 진짜 재밌던데요. 뭐요? 스케치북. 아, 방 리뷰? 방 리뷰. 아, 그거. 단백질 리뷰하고. 맞아, 단백질 리뷰.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여자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 네. 방송 얘기하고. 사실 저 그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거 제 페이스북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아, 맞아, 그 페이스북에 진짜 네. 얼굴책 예, 많이 돌아다녔어요. 맞아, 맞아. 계속 막 뭐 나오고 막 하는데 너 얼굴 나오고 막 얼음왕자 막 혼남 이러면서 그 좋아요 30만 개였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때 30만 개면은 엄청난 건데 지금은 애네. 예, 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애랑 데뷔하다니. 뭘 유명? 아니 형도 유명해요. 네. 오늘의 TMI. TMI. 네. 뭐가 있을까? 꾸꾸가 지금 바로 옆에 있고요. 샤라우트 꾸꾸. 예. 뚜뚜예요. 아 뚜뚜. 아니 샤라우트 뚜뚜. 꾸꾸 맨날 꾸꾸라고 해요. 뚜뚜.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는 뭐지 작업실입니다. 맞아요. 네. 이런 데 보여드리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테이블에 컴퓨터 있고 네 녹음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TMI는 아닌데 어제 TMI라고 하면은 어제 말아먹으셔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마라롱샤. 한 번쯤 추천은 하지만 돈이 아깝다면은 드시지 않는 걸. 양이 너무 적어요. 네,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가지만 보면은 되게 큰데 다 까고 보면은 요만해 이분. 껍질이 반 이상이. 그다음 네 질문 계속 주세요. 성훈 오빠 머리가 좀 빨갛네요. 아니면 조명 때문인가? 아 이게 조명 때문일 거예요. 아마. 지금 실제 색깔은 이렇지가 않고요. 네. 약간 브라운에서 좀 뭔가 밤색. 약간 밤색, 갈색 그쪽에 가까워요. 네. 요즘 뭐에 빠져지네요? 요즘 나나나나 아 저는 요즘 뭐에 빠져서 딱히 없어요. 없어요. 아 뭐 여름이니까 뭐 여름 옷 좀 사고 네 그리고 그 정도? 그 정도. 저는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 보면 이제 감수성이 풍부해지. 맞아요. 일부러 제가 좀 그런 걸 봐요. 아, 좀 감동적인 네. 그리고 너무 그런 것만 보면은 또 너무 천이잖아요. 사람 또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약간 액션도 보고. 영화 많이 보면은 진짜 확실히 감수성이 풍부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주위에 있는 선우만 보더라도 되게 드라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연기 같은 거 시켜도 잘하고. 아 그렇더라고. 근데 선우가 보면은 되게 표현력이 엄청 풍부해요. 약간 기쁜 것도 극대화 시킬 줄 알고 맞아요. 슬픈 것도 되게 엄청 되게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뭔가 연기를 할 때나 무대를 보여줄 때 약간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많은데 토이 스토리 어와 저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토이 스토리. 뭐 아, 근데 이거 원이고 투이고 막 쓰리고 맞아요. 저 최근 거 봤어요. 쓰리 그 곰돌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 데리고 막 그 해가지고 네 곰돌이 나쁜 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뭔가 되게 토이 스토리 재밌네. 되게 슬퍼요 영화가. 약간 악당이 입장에서 그 분홍색 곰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슬퍼요. 아 주인한테 버림받아서 어제 그때 뭐 버림받았잖아요. 네. 주인한 유치원에 뭐 맞아요. 그 어떤 유치원에서 같이 놀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버려졌는데 그대로 약간 나빠져가지고 네. 네. 근데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랑받는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 장난감들이 싫을 수도 있고 한데 그죠. 근데 영화에서는 나쁘게만 표현을 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저희가. 네. 뭔가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아마 그게 4도 나왔을걸요? 토이스토리? 아 4 나왔잖아요. 형 그때 막 그 피규어 막 그러잖아요. 그 포크 막 맞다! 내가 본 게 그건가? 다 보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제가 전 다 봤어요 지금. 내가 봤던 게 3인지 4인지 모르겠네. 그 곰돌이 3. 곰돌이 3이지. 네. 아, 네. 포크는 4. 네. 그거 저희 집에 있어요. 그거. 네, 포크. 그거 피규어. 디즈니랜드에서 사왔다며. 네. 말해도 되나 이거? 홍콩 그 여행 갔다 오면서 오! 홍콩 디즈니랜드에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오고. 저도 옛날에 거기 갔었는데, 홍콩. 몇 살 때? 5살. 5살. 진짜 아기 때. 그때 오래됐구나, 그거. 네. 전 라이온킹을 좀 진짜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라이온킹 영화를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막 맨날 그 이거 뭐죠?
DVD. DVD를 사가지고 맨날 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거기 가서 막 뮤지컬 보고. 오, 그때 뮤지컬도 봤어. 애기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영화도 보고 또 하지. 아, 노래 요즘 좋은 노래 있는데 그 A 이게 아래 뭐지 그게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맞아요? 그 A 언더바 O 그 저번에 저희 일본 아, 프로모션 그거 할때 네. 포카리 세트. 맞아요 아, 그 가수분들의 그 블루 아, 소울스라는 노래 그거.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요즘 되게 그 뮤직비디오는 아닌데 약간 클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영상만 봐도 되게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짱짱 좋습니다 저는 그거 스테이. 스테이? 네, 그 제드? 아니요, 그 최근에 나온 그 이제 저스틴 비버님하고 그더 키드 라우 뭐지 누구 이름 라우리 라 어쨌든 네. 근데 그 이제 피디님이랑 방 피디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으셨어요. 아, 저번에 너가 네. 말했던. 근데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오, 한번 들어볼게. 네. 예. 뭐 요런저런. 뭐가 또 나는 너의 우정이 정말 좋아, 좀 아름다워.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예. 저희 가족이죠. 근데 생각보다 희승이랑 저랑 진짜 오래 봤어요. 처음에 딱 손뽑기 가르쳐 줄 성훈아 이거 하고 있어라 네? 때 그때 진짜 어 진짜 잘생겼었는데. 아, 지금도 잘생겼지만. 아 저요? 예, 네, 딱 처음에 봤을 때 감사합니다 아, 연습생은 이런 느낌이구나. 저 맨날 운동선수만 보니까 연습생 처음 봤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애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신기하네 뭐 희생이 형도 뭐 회사 넘버원이었으니까 연습생. 아, 아니 또 비주얼 점수도 잘 나왔잖아요. 그거는 의아해요. 아니요, 그 형이 옛날에 뽀글머리 했었는데 그 뽀글머리도 진짜 잘 어울려요. 저 사실 옛날 펌하고 싶긴 해요. 지금 그 스핀설로? 스핀스월로. 네. 그 제가 진짜 동경하는 아티스트 분 중에 콜드라고 알아요. 저 오픈오프 그 소속된 가수분 계시는데. 네. 그분이 진짜 엄청 길고 약간 곱슬한 머리를 한번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라이브에서. 그거 보고 바로 따라 했잖아요. 아, 그때? 네. 아. 지금도 그 머리가 제일 좋다고 오. 생각해요. 제 취향입니다. 그분 그막 생머리도 엄청 길게 막 여기까지 내리고 막 하지 않았어요? 맞아. 멋있던데. 아무튼 뭐. 네, 여기까지. 와. 얘기 많이 했다. 어쨌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네. 엔진 여러분들도 저희가 근데 찍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찍어놓은 게 많아서 지루하시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에너클럽 나갔고 아직 보진 못했는데 재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올 거니까 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아, 보고 싶어 하는데, 조금, 이제, 절제,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참, 저희가 평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말자. 아, 맞아요. 클린하게 딱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가 맨날 제이한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가라. 네, 가라. 제이야, 그거 아니야. 아, 어쨌든. 아, 그리고 저번에 공백기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엔진분들도 일본 활동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제가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일본, 그래도 폴기입니다 막 그런 무대도 많이 하고 저희가 많이, 무대도 많이 찍어가지고.
더 좋은 앨범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캡처 타임? 예. Yep. 아, 오늘 너무 날것인데. 저도 내가 너무 날것이야 지금. 예. Yeah. 하트.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Yeah. 하고 싶은 말 있어? 네, 엔진 여러분. 아닙니다. 아, 예, 엔진 여러분, 박 리뷰 이제 곧 또 돌아오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아닙니다. 아직 공개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아 입이 근질근질한데. 아 사랑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성훈, 희승, 밀당주였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이바이용. 할까요? 네. 안녕. 안녕.